이 밭에도 고추 탄저병이 걸렸는지 확인해 놔봅니다. 고추는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탄저병이 있는지 확인해 놔봤어요. 탄저병이 보이진 않는데, 장마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농장입니다. 오늘 지금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긴 장마로 인하여 올해 고추가 흉년입니다. 그냥 탄저병 장마로 인해서 시들고 바이러스도 걸리고 뭐 탄저병, 무름병, 고추 갈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 고춧값 폭등이 예상된다.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꾸몄습니다. 뭐 약을 저도 오늘 또 약을 주러 왔는데요. 피가 계속 오니까 약을 또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밭도 한 바퀴 삥 돌아보니까 아직 탄저병은 이제 하나도 온거이 밭에서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무름병도 안 왔고 그리고 뭐 지금 담배나방이라든지 기타 뭐 칼라병 이런 것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여튼간에 뭐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뭐 거의 매일 한 10일 이상씩 오고 있는 거거든요. 10일 이상 계속 오고 앞으로도 또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탄저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추밭에 물이 잘안 빠지면은 잘안 빠지면 고추가 시들어 버리죠. 그리고 무름병 막 걸리고 고추가 갈라지는 병, 습기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지죠. 뭐또 이제 잿빛곰팡이라든지 이러한 병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만 보이겠다 하면은 지금 탄저병 살균제를 뿌려야 돼요. 살균제, 탄저병,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무름병 등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지금 해야 될 그러한 실정인데, 비가 자주 와서 이걸 참 약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밭에 오늘 나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고추도 잘 달렸어요. 잘 달리고 아무 이상 없이 탄저병 없이 고추가 잘 크고 있습니다. 손을 다해서 올해 이제 고추값이 폭등하면은 고추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은 수익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추밭 관리를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줄 쳐주고 약 탄저병 약, 특히 탄저병 약잘 주고 무름병 약잘 주고 그리고 또 추비도 잘 주고 해서 올해 고추 값 남들은 잘 따서 잘 했는데 내 밭에 병 들어와 봐요. 여태까지 공들인 게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없이 키울 때 탄저병 약을 줄 때는 흠뻑 줘야 됩니다. 흠뻑. 우린 약을 줬는데도 탄저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 주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건성 지나가요. 건성. 그렇게 하면은 약 주나마나 합니다. 좀 골고루 고추가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추 맺힌 데까지 안 묻는 데가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전착제를 혼용을 해서 그렇게 줘야 되고요. 장마철에는 뭐 대책이 없어요. 하여튼간에 자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습기가 마르고 난 다음에 약을 준다. 그러다간 탄저병 다 와버립니다. 이렇게 그 비가 자주 오다가 고추가 습기를 확 먹고 있는데 햇빛이 쨍 하고 나가지고 온도가 한 34도, 35도 올라갔다 하면은
한저병 하루 사이에 쫙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 온다고 뭐 비 오는데 무슨 약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 와도 틈틈이 조금 들어올 때 약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고추가 비를 맞고 물이 많은 상태에서도 지금 약을 주고 있어요. 뭐 약을 줄 수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고추밭 점검을 해봤는데 탄저병 걸리는 거 두 개를 따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곱버금병, 담배나방병이 좀 그대로 좀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근데 이 밭은 좀 백곱버금병이 있는 것이 저렇게 앞에 내가 따놨거든요. 있는데 골드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가 방탄복하고 사이렌, 호랑이 이거 종자를 저쪽에다 1200개를 심었는데 백곱버금병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 밭은 그 참 이 종자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골드바이오 거를 제가 방탄복을 심었는데 백곱버금병이 하나도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이거 워낙 좋다는 모종을 심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백곱버금병이 있고 이파리가 이렇게 시쭉시쭉 하얗게 비가 자주 오니까 무릎병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이 종자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죠? 지금 백곱버금병. 약을 줄 때는 흠뻑 줘야 됩니다. 골고루 밑에부터 위까지 꽃까지, 그리고 이 꽃나랑 종체는 밑에서 위로 줘야 돼요. 밑에서 위로 줘서 꽃 속에 기생하는 꽃나랑 종체를 죽여야 돼요. 멀티칼 비료로 추비를 3번 줬더니 지금 고추의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제 모가지 탔거든요. 지금 5번 줄을 맸는데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줄을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냥 농약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흠뻑 줘야 됩니다. 흠뻑.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고추가 이제 첨물 수확을 하게 될 거예요. 홍고추 첨물 수확을 하게 되는데 올해 장마가 길기 때문에 이 장마 피해를 많이들 봤을 거예요. 뭐 저쪽에 이 중부지방에 좀 덜 한다 했는데도 많이 왔는데 저쪽 남부지방 쪽으로는 굉장히 여기보다 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추밭에 아무래도 피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고춧가 폭등이 예상됩니다. 고춧가 폭등이 예상되는데 나도 그 예상되는 고춧밭에 해서 나도 수익을 고추 심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병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소고기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줄 때 골고루 약이 묻도록 흠뻑 주는 것도 중요하고, 탄저병, 담배나방, 무름병, 칼라병, 고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담배나방은 꾸준히 약을 줘야 돼. 꾸준히 약 줄 때마다 줘야 돼요. 진딧물은 장마가 지면 좀 잘 안 들어요. 진딧물은 장마가 들으면 잘 안 끼는데 습기가 많으면 잘 안 끼는데 하여튼간에 진딧물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죠. 여기 두 개가 지금 담배나방 먹은 게 보이죠. 이게 담배나방 근육을 뚫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물기를 머금어 가지고 그냥 골아버리는 거죠. 요것도 백곱버금병 보이죠. 약을 줄 때 벌레가 막 날려다니면은 그거는 방제를 잘못한 거예요.
벌레가 날아다니는 게 우퍼야 돼요. 하여간에 올해 고추 가격이 폭등이 예방되니까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고추 농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가시망 농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